보는 거지. 그래서 하정. 여보세요? This message is being transmitted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런업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작업을 하다가 이거는 그냥 발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간략하게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 런업과 전통의 청바지 브랜드 플랫과의 콜라보 제품이 오늘 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런업 채널과 플랫은 오래전부터 윈윈 관계에 있었던 동반자, 패밀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패션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플랫을 언급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관계가 쭉 이어진 것. 저도 항상 제품을 믿고 소개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콜라보 제의가 왔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이렇게 그려서 이걸 요거대로 따는 거군요. 대장균이 이거 진짜. 그러니까 셔켓하고 05일이 부산 아니야? 부산 05인가? 또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자친구 뒷번호 05171. 갑자기 갑자기 뭐라고요? 보시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두 달여 전부터 원단, 부자재, 디테일부터 촘촘하게 전문가의 지도와 가이드하에서 만들었습니다. 플랙에서 모든 청바지 디자인만 하시는 거죠? 청바지 데님 디자인 총괄. 데님 총괄. 제가 그런 거 필요한 거 아시죠? 바지통은 제가 만들 때 패션스럽지 않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지통이 너무 와이드하면 패션패션해서 제 나이에 입기에 조금 가벼워 보여요. 또 너무 스키니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85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패셔너블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한 치수 크게 입으시고, 그냥 정사이즈 입으시면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셔켓이라서 그냥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단추를 이렇게 좀 다 채우면은 깔끔한 셔츠 느낌이 나는 그런 두께라고 보시면 되고요. 깔끔하게 만드는데 되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런 단추 같은 부자재를 원단 색깔이랑 맞춰가지고 최대한 뭔가 드러나는 것 없이 세련되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디에나 진짜 다 입을 수 있는 청바지죠. 그리고 지금 얘는 뭐니? 이런 거. 오! 예쁜데? 바지 벗어봐. 그니까 바지 핏이 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 그러고 가 그냥. 그래서 전체적으로 맥락 없이 뭐 장식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그냥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정하게. 이게 원단과 패턴에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쁘지 않습니까? 와, 레전드! 저희가 지금 한 10년 넘게 이렇게 동호회 컬렉션을 쭉 이렇게 단독적으로 진행해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콜라보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플랙의 상징적인. 그렇죠. 네, 상징적이고 스테디셀러고 대표적인 아이템을 런업이랑 콜라보 한다. 여기에 굉장히 저희가 의의를 두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시부터 플랙 홈페이지에서 발매를 시작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인가? 오프라인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not for sale, 제가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여름에 인스타에서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름에 제가 입었었던 그 위아래 백색 클린 룩의 패밀리 앤 프렌즈, 이 티셔츠랑 반바지 셋업 있죠? 위아래 셋업, 이거랑 이렇게 셋업, 입는 셋업, 이거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하니까 뭐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추첨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오프라인까지 와가지고 이거 구매하시고 하면은 패밀리 앤 프렌즈지, 그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플랭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채널을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브이로그에서 뵙겠습니다. 유바. 2초짜리 장면 때문에 얼마를 지금 퍼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